제가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9분, 이제 9분 남았어요. 이제 9분 남았는데 9분. 자,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네?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음원 사이트로 가셔서 저희 망고를 들으시고 뮤직비디오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은혁씨 오늘 어땠어요? 아, 일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콘서트가 있다 보니까 맞아. 이 앨범 컴백에 대한 어떤 그런 감흥이 사실 되게 뭔가 다른 때보다 맞아. 앨범 컴백이 기다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콘서트 하는구나라는 게 이게 더 컸었는데 우리가 만나는구나. 네. 네. 이렇게 그래도 앨범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고 이 앨범들을 또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도 바로 이번 주에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혁 씨가 생각하기에 지금 콘서트 몇 퍼센트까지 완성이 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100% 95%. 예, 가서 이제 리허설을 해봐야 돼. 아,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규현 씨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죠?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스트리밍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끝날 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오빠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 매추. 그러니까 저녁 메뉴를 좀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저 매추. 갑자기요. 네. 우리가? 저희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메뉴 추천해, 저 매추. 네. 그래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얘 지금 얘 밥 멋있길까 고민 중이거든. 아, 네가 듣고 싶구나. 멤버들이랑 아니, 우리 팬들이랑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네. 하나 이게 곱창전골. 아, 좋다. 아니 거야? 그럼 거기에 해야 되잖아. 와, 규현아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연습 들어가기 전에 곱창 볶음 순대 어? 순대 곱창 볶음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지. 근데 이번 주 콘서트를 약간 그런 헤비한 안 될 것 같아요. 나 최근에 먹었던 거 중에 추천해 줄 거. 순대 튀김. 순대. 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순대튀김. 순대를 튀겼어요? 진짜 맛있던데? 그냥 우리 활동에 대한 예고하죠. 예. 네. 야, 네가 손이... 추천해달라며. 햄버거 먹자. 예. 햄버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콘서트를 지금 뭐 팬분들과 이번 주를 시작으로 네. 전 세계를 돌 예정이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게 제일 난 떨리고 네. 비행기 타는 것도 사실 되게 떨려.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게 곧 거기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어떤. 그러니까요. 네. 비행기 잠 안 잘 거야. 거짓말, 제일 빨리 잘 거면서. 우리가 서울 콘서트 끝나고 바로 태국 가잖아요. 태국 팬분들은 이미 티켓 태국 것까지 다 해놨다고. 네, 지금 티켓팅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셨다고 네. 합니다. 시원 씨는 어때요? 뭐가요? 오늘 시간 어땠고? 뭐가요? 아, 조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좋았고. 뭐가요? 아, 정말 그 컴백과 또 콘서트가 또 이게 성큼 다가왔구나. 네. 뭐가요? 한 번 더 실감이 되는 하루였고. 아, 즐겁고 행복하고 무척 보람됐습니다. 뭐가요? 시원 씨가 그 슈퍼쇼 그 콘서트 무대에서 시원 씨의 그 어떤 그 강렬한 카리스마, 에너지 꼭 좀 보여주세요. 아, 이번에 또 저희가 네.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혹시 네. 그 시원 씨 이번에 네. 우통 까나요? 우통. 근데 매번 깐 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까지 말자. 이번에 뭐 생각은 없었어요. 아, 생각은 없었어요. 생각은 준비는 돼 있죠. 준비는 돼 있나? 아, 준비는 뭐 작품 때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 늘 있어요. 아, 준비는 뭐. 잠깐만, 특이 형 우통 까나요? 맞아. 특이 형은 제발 안 깠으면 좋겠는데. 오프닝 때 벗고 나와요. 오프닝 때? 네. 아, 이번에 상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이 형은 스타일리스트가 항상 네. 안에 이너가 없어요. 자켓만 있지. 상의 피팅을 하나도 안 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슈퍼주니어 정규심일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올라타고 합니다. 트렌드 그룹이다. 네. 와, 우리 진짜 트렌디하다. 네. 진짜로? 네. 자, 아무튼 우리 시원 씨의 네. 엄청난 말근육도 기대해 주시고요. 뭐 나 진짜 운동해야 돼? 해야지. 보여줘야지. 자, 예성 씨. 예성 씨 네. 보여주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 앨범은 저희가 찍은 지가 조금 됐어요. 오래됐죠. 네, 이번 연초에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요. 가운데 좀 비춰 드릴게요. 네네네.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고요. 자, 동희 씨. 네. 요즘에 저희가 매일 만나면서 그 앨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콘서트 이야기 그리고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야, 이렇게 설레이나, 이 정도로 설레이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도 좀 신나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앨범 이야기도 하고, 또 못다한 이야기를 또 2년 반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에 너무나 좀 긴장도 되면서 설레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려욱!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